안녕하십니까. 이혁근 TV입니다. 오늘도 고향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봅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가 초창기 때 살던 집인데 이게 이렇게 길을 막아 놨어요. 그래서 저 뒤에가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이고, 이거는 먼 아주머니께서 여기서 살고 계시고, 마늘밭을 이렇게 잘 가꾸어 놨네요. 저쪽에는 친구네 집. 이거는 작은 아버지네 집이 좀 허술해도 여기서 작은 아버지가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밥도 잡수는 둥 마는 둥 해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고, 이쪽에 보면 냇가가 아주 물이 깨끗해요. 아, 이거는 뭐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리에서부터 저쪽에, 저기 수레산이라고 했죠? 수레이산. 수레이산 물줄기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이렇게 맑은 물이 여기까지 흐르고 있어요. 저 위에 보이는 논은 한 느마지기 정도 돼요. 느마지기는 저희의 느마지기 내 땅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산, 무슨 공사하는 산 보이죠? 저기 공사하는 산. 어떤 분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와서 이제 이렇게 소일거리로 한다고 배추나무를 심어놨습니다. 우리 땅은 저기 건너, 은달이 졌지만 그래도 그쪽으로 좀 해볼까 하고 구상 중입니다, 지금. 이쪽에 물이 깨끗해서, 하도 깨끗해서 이제 이거 찍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옛날에 잔치하고 나면 돼지를 잡잖아요, 돼지. 돼지를 잡으면 돼지를 저기서부터 산돼지를 발목을 묶어서 지게를 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만 해도 뭐 지게질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였는데, 이제 힘으로만 하려고 지게를 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까지는 잘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물에다 이렇게 담궈야 되는데, 물을 지게를 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때 한참. 물이 고여서 이게 지게를, 돼지를 이렇게 얼른 내려놔야 되는데, 지게를 벗지 못해서 지게하고 돼지하고 한번 여기서 물에서 빠진 적이 있어요. 아주 그래, 배꼽을 잡고 웃고. 지금도 만나면, 육촌들이, 팔촌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웃고 지나고 한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옛 추억을 그려보려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물이 참 깨끗하죠? 아무튼 시골에 이렇게 오니까 물이 깨끗하고 공기도 좋고 아무튼 좋네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이렇게 담아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제 차가 있지만 쭉 둘러보고 가기로 하겠습니다. 저기 집, 옛날에 할머니가 살던 집인데, 저쪽에 살면서 오고 가면 이렇게 꼭 지나쳐야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볼 적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할머니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때 이장을 보고, 아버지가 이장을 보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여기는 부분 곳곳마다 모르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옛 추억을 그려보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저 뒤에 거는 은행나무. 저 위에는 곤말이라 그러지, 곤말. 작은 어머니가 저기 외딴 곳에서 사셨고, 나무를 지고 이렇게 맨날 이쪽까지 나무를 실어다 메고 갖다 주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새 추억을 그리면서. 예, 저건 안산. 예. 안산입니다. 지금. 아무튼 이렇게 옛 추억을 한번 그리면서 또 한번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어끈 TV입니다.